앉으시죠. 아, 여기 있어요. 소를 다 잘 세셨습니까? 이번 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했던 그런 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향에 가서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설을 셌습니다만은 즐겁고 뭐 그런 기쁜 얘기보다는 하나같이 다 나라 걱정을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설을 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살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될 거다, 누가 누구를 만나서 뭘 어떻게 한다, 뭐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 또 국민들의 어려운 고달픈 삶을 이제 보살피는 그런 일들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또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또 보면서도 염려를 하게 되는 거고, 이번 설은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 걱정을 하면서 이제 염려와 이제 근심스러운 말들이 오고 간 그런 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탄핵을 앞에 두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식구들 간에 또 한두 마디 주고받던 말들이 싸움이 되고 식구들 간에도 심한 언쟁이 되고 아침 밥상을 대하다가 싸움하는 판에 일어나서 식구들이 아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우리 당이 이와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큰 책임감을 느끼게도 되었고 우리가 더 분발해서 국민들의 아픔과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지는 그런 설이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선과 관련을 해서 우리 당이 불임정당이라는 뭐 조롱 섞인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라도 우리 당은 지금 이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책임 있는 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무슨 염치를 우리가 또 정권을 맡겨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은 먼저 국민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드리는 일이 국민에 대한 우리 당의 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임정당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우리 당의 대권 도전을 하려고는 분들에게 당분간 자제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설을 전후해서 특히 설 민심을 통해서 우리 당원도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10% 남짓한 그런 지지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우리 당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보수와 우리 당을 향해서 한번 대선에 나서서 책임을 한번 다시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초심스러운 그런 민심의 변화, 또 우리 당에 대한 기대,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뭐 이제는 덮고 가자 그런 뜻도 아니 그런 뜻은 더군다나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들에게 속죄하고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이 대선을 또 준비하고 또 대선에 도전하고 싶은 그리고 당내의 여러분들에게 문호를 개방을 해서 대선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우리 당이 방향을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당명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인데 당명 개정을 한 후가 좋을지 그 전이라도 괜찮을지 그거는 뭐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이제 우리 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도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 그런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헌 문제가 큰 화두로 지금 우리 정치권에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1월 13일과 22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정권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만으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며 또 저의 생각입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정치교체를 얘기합니다. 인물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시대교체를 해야 된다. 우리 나라의 전체 구조를 바꿔야 돼. 시대에 맞는 구조를 바꿔야 돼.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협치. 기술로 말하면 융합이고 기업으로 말하면 컨소시엄이고 나라로 말하면 나라의 근본적인 제도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당은 개헌이 필요한 일이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개혁이다. 나라를 개조하는 일에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확정을 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당에서 공식 기구를 통해서 개헌에 대한 당론을 이번 주 안에 확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명과 관련해서 6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응모를 했고 그 중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세 가지 당명을 저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론은 당명을 개정하는 일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좀 더 많은 의견을 당내에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이 당론을 결정해야 되겠다. 우선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당명 개정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이 당론을 당명을 결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연합 방위 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사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 공감했다고 하니 참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2017년 말 핵무기 완성, ICBM 시험 발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직접 주장하고 있고 오는 2월 16일 김정일 출생 75주년을 앞두고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되어 경제 안보를 포괄하는 미래 지향적 글로벌 동맹으로 굳건히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내달 22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동맹국 중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연합 방위 능력 강화와 북핵 대처 공조 방안에 대해 더욱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흔들림 없는 자세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이처럼 한미 간에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을 자처하는 분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안위가 걸린 북핵 문제에 대해 여전히 모호하고도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 대안인 사드 배치에 대해 아직도 소위 전략적 모호성을 핑계로 애매한 입장을 취하거나 여론을 의식해 말을 바꾸는 행태를 보여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이 직결되어 있으며 당장의 화급한 과제에 대해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라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자세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국가 안위에 관한 한 최악의 사태를 가정해 만반의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막중한 의식을 가져야 할 대선 주자가 어떻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전체를 종합해 논의해 봐야 한다는 식의 전략성 모호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식의 애매한 안보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고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해서 그의 대북관과 안보관이 의심받아왔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대선 주자라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국익과 국민 생존을 위해 사드 배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박헌철 소장이 오늘 퇴임하면서 헌재의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헌철 소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고 또 헌재의 심판 결과가 대한민국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헌재는 어떤 사심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헌법적 양심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 소장이 마치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까지 퇴임하게 되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 결과를 내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시비 가능성 등 자칫 졸속 심리와 공정성 등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에 역사적 중차대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차분한 가운데 어떠한 정치적 선입견 없이 심판 절차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헌재가 어떠한 전제나 예단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그 결과에 승복할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지난 1월 22일 임명진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경제 활성화와 백두코리아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등 총 20여 건의 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경유착 철폐를 위해서 기부금 부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기업의 백투코리아를 지원하기 위한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 가맹사업부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대규모 유통업체에서의 거래 공정화의 법률 개정,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상가 임대료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상권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9대 국회에도 이미 제기됐던 노동사법 개정, 규제 프리존법,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을 중점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추진할 예정이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노동개혁입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최근 몇 년 동안 오히려 늘어났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근 발간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2013년보다 26시간 늘어난 2015년이 2270시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뿐입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기 노동은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집중도를 떨어뜨려 각종 질병과 재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가족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세 아이 엄마이자 공무원인 30대 여성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도 장시간 노동의 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 여당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당도 설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말로만 민생을 해치지 말고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에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곧 있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노동개혁 4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말로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예칠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대안인 노동개혁 4법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정책 제시에 대한 것인데 전태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지금 여러 22개 법안입니까? 22개 법안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지금 뭐 쭉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따라잡기가 어려우실 텐데 따로 제가 기자의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게 그냥 괜히 우리가 한번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아주 의지적으로 이거를 꼭 빠른 시일 안에 이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당이 그동안에 이 국민들과 많이 떨어져 있었던 이제 그것을 반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그런 쇄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따로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법안을
입법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안까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번 주 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설 연휴 기간 중에 본인의 집 아파트 6층에서 태극기를 들고 투신해서 목숨을 끊은 고 조인환 씨의 명복을 빕니다. 아침에 발인이 있는데 제가 어제 조문을 가보니 그 아들들이 조문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외부인들의 조문을 거절해서 아주 쓸쓸한 빈소에서 상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문을 거절하는 그런 경우는 저는 제 평생에 처음 봤는데 이 조인환 씨는 대진역의 버스 기사로서 퇴임을 한 이후에 열렬히 박사모 활동을 하면서 최근 태극기 집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거의 회사에 출근하다시피 그만큼 열심히 박사모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 부인도 또한 같은 버스 회사의 버스 기사로서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그 아들들 두 명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다른 점이 있었고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증폭이 되어서 결국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정치적인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빈소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 상문을 하는데 이렇게 거절하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고 또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탄핵의 심판이 또 결정될 것이고 탄핵의 인용이나 기각 어느 쪽이든지 간에 심각한 사회 갈등을 다시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집권당인 이 새누리당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정치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그리고 자살의 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는 현실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고 조인환 씨의 명복을 빕니다. 설 민심을 현장에서 있으면서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인적 그 청산 과정도 거쳤고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 호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비판적인 모습도 많이 나왔고 하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당을 추스려 간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래도 희망을 걸자 그대로 희망을 걸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누리당 전체에서 지역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수주의인 대구 경북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박차를 가해서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대해서 사드 문제에 어제 제가 직접 803 그 방공 관제 레다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항공 방전하는 곳인데 그래서 모두들 사드와 독도가 지금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어려운 문제가 그래서 사드 처음에 출발할 때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비판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이 문제 이런 문제를 안보 이상의 더 큰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분명하게 사드를
수용을 해야 된다. 대신에 그 지역에 대한 어려움도 같이 헤아려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결기를 보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장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를 경영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아주 선명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볼 때 다시 한번 사드 문제는 정부에서 정한 방향대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올립니다. 이 위원장님 옆에 계십니다만은 너무 고생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당에 대한 희망을 국민들이 갖고 또 당원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제 모여가고 있다는 현장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 혁신, 뭐 정책 혁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정치 혁신을 여러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 어떤 생각이 든 걸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그 국회에서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과 법률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그 존중하고 지켜보면 되는 건데 최근에 그 탄핵 소추안을 변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비정상을 우리가 정상화시키고 뭐 여러 가지 적폐를 우리가 고쳐가겠다 이런 취지로 그 다들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바로잡으면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순히 뭐 소추안을 변경한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별검찰의 어떤 그 중립성 여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일부 민간인의 어떤 국정농단이나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 상실감을 느꼈고 같이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 바로잡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여러 가지 개인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반론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래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건 제가 공부하기로는 미운 사람을 벌주고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선량한 사람의 개인적 권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법치주의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권리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분명히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비정상을 바로잡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헌법재판소가 이제 8명 재판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8명이나 9명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우려를 가질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재판관을 뭐 결혼을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정상적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정상적인 방법들을 다 놔두고 그 어떻게 맞춰진 틀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 혁신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한 2주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당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의원분들께 한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거취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맡겨야 하는 이런 국정 비상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서 가슴 아픈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쇄신해서 국민한테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까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여론이 지금 좋지 않다고 자신의 불리해진 당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다른 당에 들어가서 새로운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정치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이 어려울수록 쇄신하고 정 안 되면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나 이런 정치 은퇴를 포함해서 책임 정치를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뭐 비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대안을 제시를 할 거지만 그 전에 이제 반성이나 이런 뭐 여러 혁신 과정에서 책임 정치의 복원이 가장 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정당 혁신을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그 배치에 연연해서 그걸 계속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서 고려를 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고쳐져야 할 적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타파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당과 함께 끝없는 반성과 노력으로 다시 한번 국민의 진정한 신임을 받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저도 구성원 한 명으로서 부탁 촉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